누님? 왜? 문제가 있어? 어. 저 좀 도와주세요. 뭐 도와줘? 아, 선생님이랑 뭐 못하겠어. 엄마 못하겠대. 아직 어려운 거지. 아, 두 분은 친하시잖아요, 원래부터. 수미 선생님의 특징이 있다. 오, 수미 쌤도 처음 보는 겁니다. 음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시는 스타일이야. 나는 막 숟가락 이렇게 딱 내밀었어, 밥 떠가지고. 네. 선생님이 막 좋아하셔. 아, 거기다 음식을 올려주세요? 그럼, 반찬 다 올려주면서 많이 먹어, 많이 먹어 막 이러셔. 진이 너도 한번 해봐요.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. 네, 저 정도 친분에 하기도 너무 힘든. 나도 안 해봤는데. 작가님 너무 이상한 걸 알려주는데. 야, 선생님도 그러시다. 방송계에 김수미가 아끼는 김수미 라인 그 아들이 있대. 그치. 뭐 탁재훈형, 장동민형. 탁재훈 아들은 오, 김수미 오늘 죽이는데. 또 걔는 그게 어울려. 막 이런데. 그래, 정확하네. 그래. 나 꽃은 김수미 꽃밖에 몰라. 야, 내가 땅꽃 알아서 뭐해? 아니, 뭐 제주도에 뭐 이렇게 야구하게 왔어? 야구야. 원래 야해. 아, 저건 탁재훈 씨밖에 못해. 정준이밖에 못해요. 홍준이가 어떻게 저거를? 홍준이가 하기엔 좀 그래. 그래. 그런데 아, 진짜요? 수미 선생님은 탁재훈 아들 그런 게 더 좋대. 편하다는 거. 그럼 제가 누나 이렇게 해도 돼요? 누나라고 슬쩍 불러봐봐. 괜찮을 거야. 아, 근데 좀 예의 없어 보일 거야. 좀 맞을까 봐. 아니야, 걔는 그렇지 않아. 아니야, 맞을 것 같아, 저 정도면. 차라리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내가 먼저 이렇게 쓱 할 테니까 네가 신호 보내면 해. 그럼 누나가 해주세요. 어,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, 일단. 아니야. 네, 아니야. 아니, 그렇게 너도 좀, 야, 좀 너무 사기 좀 해봐. 누나가 뭐냐. 야. 아니, 근데 저분들이 너무 조언을 잘못하고 계세요. 그래, 잘못해.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.